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상당히 덥습니다. 좀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럴 때 비가 한쪽에 쫙 내리면 또 시원하긴 한데 말이죠.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 이렇게 차려봤습니다. 마리공방분 신상 저렇게 입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목대 있는 아이들 심을 수 있는 저 아이 또 입고가 되어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이본 5개 5만 한산 차림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양이본 5개 5만짜리 글쎄 몇 세트나 될지 모르겠지만 올려드리는 대로 올려드리고 다 못 올려드리면 내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루두루 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루는요, 양이분 5개 5만짜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이 아이가 지름이 8에서 큰 거는 9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가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8 나오죠? 8. 높이는? 높이도 8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가 기본적인 사이즈고 살짝 크다면 9까지는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 9 이렇게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두 개만 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가 1-1 입니다 지금 1번에서는 6세트 만들어 놨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1번 2번 입니다 이 아이가 1-2번 이고요 1-3번 입니다 1-3번 1-4번 입니다 다 예쁘니까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데 성공하십시오. 그 다음에 1-5번 입니다 이 아이가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올려 볼게요. 자, 여섯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1-1번 몇-몇번 그 꼭 써주셔야 합니다. 이 양이분 5개 5만짜리 좋으신 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낮은 거 3개 그리고 꼬챙이 2개 이렇게 한번 섞어 봤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같아요. 이 아이는 아까 8에서 9 나왔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아이 8.5 높이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8.5 그렇죠. 이 아이가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자, 2-1번은요 이렇게 낮은 거 3개 있다가 이 높은 아이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아이 심을 수 있는 거 2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2개 있다가 만원짜리 3개 하니까 54,000원 2번에는요 2번은 54,000원을 이렇게 같이 묶어 본 겁니다. 2-1번은 이렇게 묶어 봤고요. 2-2번 요 낮은 거 3개 했다가 이렇게 요 아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12,000원짜리 2개 해서 요 아이가 2-2번 요런 아이도 사이즈 근데요 요 꼬챙이 분하고 요 엉덩이 빵빵하고는 사이즈는 조금 달라요. 엉덩이 빵빵은 여기가 7 나오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9 나오고요. 꼬챙이는요 5.5 나오고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가 엉덩이 빵빵은 여기로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꼬챙이 1번 엉덩이 빵빵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2-3번이고요. 2-3번 이 낮은 분 3개 했다가 엉덩이 빵빵하고 이 아이 꼬챙이하고 섞었습니다. 이 아이가 2-3번이고요. 여기도 2-4번 2-4번은 이렇게 3개 있다가 꼬챙이하고 엉덩이 빵빵 이렇게 섞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5개에 54,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아이는 요래요. 굉장히 예쁘죠? 엉덩이 빵빵 아주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요 꼬챙이분 3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6.8 6.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 3만원짜리 있고요.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6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12,000원짜리 2개 완전 이렇게 하니까 세트죠. 그래서 이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에 54,000 갑니다. 이 아이 우측은 또 이렇습니다. 이 아이 진사 자, 사이즈 이 아이 3만 오메야 다리 밑에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7 나옵니다. 그리고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3만. 이 아이는 만원짜리예요. 만원짜리인데 겁나 이쁘죠? 자, 사이즈 7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5만. 이렇습니다. 우측은 3개에서 5만, 좌측은 3개에서 5만 4천. 그렇습니다.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마리공방분입니다. 요 마리공방분이요, 요렇게 작은 아이로 왔습니다. 요 아이 한 손에 딱 들어오죠? 다리는 요렇게 느슨하죠? 요런 아이도 목대 있는 아이 심을 수 있는, 국민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다가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7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꽃 색상은요, 분홍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18,000원. 3개 이렇게 세트 묶어 가볼게요. 요 아이 세트 해서 3개에 54,000원입니다. 자,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마리공방분 신상입니다. 요 아이 신상 이렇게 왔고요. 마리공방분 색상은 이렇게 5가지 색상 있잖아요. 그쵸? 아니 있구나. 원래 4가지 색상이었는데 요 아이 색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재워드립니다. 내경은요, 10.8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구멍 뻥 뚫려 있죠. 요 색상은 그린 색깔입니다. 코사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죠. 이 아이 그린 색깔, 이 아이 노란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블루 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분홍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흰 색깔. 흰 색깔이 굉장히 고급지고 색상이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입니다.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인데요. 이 아이를, 5개를 다 하시면 1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4만원에 드리고요. 그냥 낱개를 하시는 분께는 3만원씩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단은 묶지는 않을게요. 낱개 주문 가능하고요. 5개 가면 1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마리공방분이죠. 요 아이는 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벽돌에 장미 넝쿨 있는 그 디자인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은 10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35,000원짜리죠. 35,000원짜리인데 오늘 이렇게 4개 해서 3만원 해서 3, 4, 12,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낱개는 35,000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4개를 다 가신다면, 색깔별로 4개를 다 가신다면 3만원 해서 3, 4, 12,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낱개 주문도 가능합니다. 35,000원에요. 자, 요번 아이도 양이쁨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3만원, 3만원, 6만원입니다. 두 개씩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 아이는 살짝 높은 분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1.5 나오죠.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같네요. 13.5. 여기도, 여기 아이는, 이 아이는 거의 14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진사에다가 보라색깔 꽃 3만원, 이 아이 3만원, 이 아이 3만원, 수국 두 송이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 좌측은 이렇게 해서 3만원, 3만원, 6만원 이렇게 가고요. 우측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높은 분입니다. 이 아이는 살짝 낮은 분이요. 이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는 10 나오죠. 10, 높이는 15.5. 이 아이 3만원. 이 아이도 3만원. 사이즈 11.5. 높이는요, 11.5 같아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뻘떡 튀어나왔죠. 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기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양이분인데요. 요 아이는 밀대 작업한 아이 좌우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요 아이 정말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밀대 작업한 아이, A라인이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완전 A라인. 요 아이는 낮은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3 나옵니다. 요 밀대는요, 위에는 거의 다 타원입니다. 여기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습니다. 진사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이 아이 7만원, 좌측 7만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우측은 이렇게 두 개를 놨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오죠. 이 아이도 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니까 8.5, 높이는요 12 나옵니다. 이 아이는 4만원인데요 그래서 택비 들어가죠. 그래서 12,000원짜리 하나를 여기다 넣으면은 택비 안 들어가고 예쁜 아이 얻어가고 좋죠. 이 아이도 이렇게 예뻐요. 엉덩이 빵빵 엉덩이 빵빵 그렇습니다. 사이즈 7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 12,000원, 4만원, 52,000원. 요 우측 거는 52,000이고요 좌측 거는 7만입니다. 이렇게 밀대를, 이 아이는 밀대 아닙니다. 밀대 아니고 이 아이는 손물냅니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좋으신 거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 아이가 뭐냐고요? 이 아이가 이제 토끼네 화분으로 또 이렇게 새로이 출시될, 더 예쁘게 다듬어서 출시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화분이 고급지고 이뻐요. 자, 이렇습니다. 말을 또 밖으로 샜습니다. 여기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높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높은 아이를 제가 아주 요번에 아주 양껏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옵니다. 발 밑에 잠깐만 걸려. 발 밑에. 자, 높이는요, 15.5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죠. 양이. 이 아이는 백자입니다. 백자에 분홍 꽃나무 이렇게 있죠. 이 아이는 진사, 앞에는 보라 색깔, 앞에는 살짝 진사가 날라갔고 뒤에는 이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예뻐요. 이런 반진사도 정말 매력 있습니다. 3만원, 3만원, 6만원입니다 자, 우측으로 올게요. 우측으로 와서 이렇습니다. 이 아이 3만원, 이 아이 22,000원 하니까 52,000원 그렇죠. 이 아이는 사이즈 같고요. 이 아이는 꼬챙이 분이니까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6 나옵니다. 높이는요 14 이렇게 나와요. 우측은요 52,000, 좌측은 6만 그렇습니다.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좋은 공방군의 턱사각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정말 이제 흔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턱사각 중에서 높은 아이, 이 아이는 턱사각 중에서 낮은 아이. 사이즈 보시면 14 나옵니다. 겉에서 끝은 14 나오고요. 내경은요, 내경 8.5 나옵니다. 높이는요, 18. 높이는 18, 정확하게 1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턱사가 깔끔하죠? 여기가 턱이 넓어서 턱사각이라고 얘기해요. 요 아이에다가 뭘 심어도 정말 멋집니다. 화분이 멋져서 요런 아이들이 흔하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도 간신히 요번에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없어갖고. 요 아이는 4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낮은 아이 3만원. 그 전에 참 많이 갖다 제가 판매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니까 15 나옵니다. 내경 재워드릴게요. 8 나오네요.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래요. 요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 4만원 하니까는 요 아이 2개 하니까는 7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낮은 아이들끼리 한번 묶어봤습니다. 낮은 아이들은 3만원씩이죠. 이렇게 두 개 하면은 6만원입니다. 자,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꽃돌기입니다. 꽃돌기, 요런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사용하기도 정말 사용감이 좋습니다. 작아서요.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굉장히 작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고, 가볍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사이즈는요, 사이즈 9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후리지아? 후리지아고요. 요 아이는 장미. 흰 색깔은 정말 예뻐요. 흰 색깔, 봄바탕에 흰 색깔 장미 넣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예쁘고요. 이 아이는 파란 색깔입니다. 아주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개당 2만원, 3개 6만원이고요. 자, 우측은 보성나무입니다. 보성나무, 이렇게 잔잔하고 정말 하기 어려우시다 하시네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나무. 요 다리가 뿌리예요. 자,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죠. 뿌리 여기도 파란 색깔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자, 요 아이도 이렇게 한번 묶어 봤습니다. 여기서 섞어 가셔도 되겠고, 일단 저는 이렇게
분리해서 엮어봤는데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2만원, 3개 하니까 6만원입니다. 두 개를 하시면은 4만원이니까 택배비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3개씩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꽃돌기입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24,000원짜리 하나랑 2만원짜리랑 3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2만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8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노란 색깔인데 이렇게 예쁘고요. 요 아이 흰 색깔, 흰 색깔은 말해 뭐해, 그쵸? 흰 색깔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 24,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예쁘고 장미 그렇습니다. 사이즈 11.5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도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빨간 색깔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세 개 한번 묶어봤습니다. 요 높은 아이도 신고 낮은 아이도 신고 일석이조죠. 자, 이렇게 해서 64,000입니다. 요 아이가 좌측이고요. 우측은 이렇습니다. 요 흰 색깔에 요거 돌기 좀 보십시오.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끝내주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요 아이 있죠? 요 아이는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해놨고요. 요 아이 보라 색깔 꽃,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측은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에 64,000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꽃돌기입니다. 꽃돌기인데요. 요 아이는 24,000원짜리인데요. 그냥 나는 섞는 거 싫어. 그리고 난 그냥 한 가지 색깔로 가고 싶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담아봅니다. 그러신 분들은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그냥 제가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다섯 개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묶지 않은 거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사이즈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11.5 나오죠? 높이가 11 나왔나? 그쵸? 높이가 이렇게 11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는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이고요. 요 아이는 파란 색깔. 예쁘죠? 이렇게 파란 색깔. 요 아이는 보라 색깔에 요 하얀 꽃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요 돌기가 정말 끝내주죠? 노란 색깔의 보라색 돌기인데 정말 예쁘고요. 요 아이는 요런 꽃입니다. 또 신상 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좋으신 색상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인동공방군입니다. 인동공방군 만원짜리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만원짜리. 근데 요 아이는 이제 12,000원짜리하고 17,000원짜리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또한 토끼네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만원짜리는 여기 원형에서 여기가 전이 없잖아요. 요 아이는 요렇게 전이 있고, 여기는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원짜리하고 아주 살짝 달라요. 하지만, 공방은 같아요. 인동 공방국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9.5 나오는데 내경은 7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4.5 이렇게 나와요. 예뻐요.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이렇게 전이 있어서 아이들 훨씬 더 예쁘죠. 그래서 살짝은 비쌉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4개 하니까 48,000원 있잖아요. 48,000원 안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 17,000원짜리 하나를 여기다 넣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10이 나옵니다. 내경은요 8 나오고요. 높이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요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쫄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쫄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서 토끼네로 이렇게 납품을 하세요. 굉장히 좋죠.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전이 살짝 더 넓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다섯 개 하니까 65,000원입니다. 5개에 65,000원 딱 한 분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인동공방 겁니다. 앞에서 요 사이즈 보셨잖아요. 17,000원짜리. 요게 답니다. 그래서 한 분께 몰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못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못생겼을까? 요 인동공방 거는요, 못생긴 게 매력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내경은요, 8.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긴 또 긁었습니다. 앞으로 긁지 말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색상 굉장히 예쁘죠. 요 색상, 요 색상으로 많이 해달라 했고요. 요 아이는 블루 색깔이고요. 요 아이도 밝은 색깔 예뻐요. 자, 요렇습니다. 요렇게 못생긴 아이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7,000원. 17,000원 하니까 다섯 개 85,000원입니다. 근데 요 아이가 15,000원짜리예요. 15,000원짜리인데 요 아이하고 살짝 퀄리티는 달라요. 이렇게 요렇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더 큰 것 같으나 요 아이가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요 색상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요 아이 여기다 하나 넣어 드릴 거예요. 요 아이 하나 여기다 넣어서 요렇게 여섯 개 몽땅 해서 8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캔디입니다. 캔디 사각뿐입니다. 미니입니다. 자, 미니 사각이요. 자, 미니 사각입니다. 요렇게.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6 나오죠? 6 나오고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스티커 번호를 쓰던 걸 계속 써서 이어가는 거라 21번부터 시작합니다. 21번입니다. 22번이에요. 23번, 24번, 25번입니다. 26번이에요. 27번 올라갑니다. 28번, 테리우스하고 같이 나이, 29번, 30번, 31번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스티커 번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굴이 다 다르죠? 다 예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다 예쁘네요. 예쁜 아이 선택하셔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예은분 원사각입니다. 요 아이는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선보입니다. 요 아이를 제가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창식기 정말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진열도 깨끗하고요. 심어놨을 때 예쁘고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5, 15 나오고요. 여기도 15입니다. 위에는 정사각이네요. 그리고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사각이고요. 밑에는 원형이라 해서 원사각이, 저는 원사각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보고. 근데 사장님들께서는 물레사각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색상이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색상 한번 보실게요. 흰 색깔입니다. 흰 색깔, 분홍 색깔, 빨강이고요. 이 아이는 그린 색깔입니다. 자, 그린 색깔. 이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치 색깔이에요. 비치 색깔. 이 아이는 노란 색깔입니다. 이제는 그린 색깔도 정말 예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상이 7가지 색상이 있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묶지 않았으니까요.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도엔도 높은 분입니다. 자, 도엔도에다가 칼라를 입힌 거죠.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5 나오고요. 높이는 17 나옵니다만, 요 아이는 살짝 작아요. 16 나오네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16 정도 나오겠네요. 요렇게 있습니다. 색상이. 그린 색깔, 블루 색깔, 빨간 색깔, 겨자 색깔, 요 아이는 하늘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 묶지 않은 겁니다.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아이는 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여기에다가 요렇게 조각을 다 내서 뚫어서 한층 더 멋을 부려서 예쁘죠. 보기에도 예쁩니다. 요렇게 다리 이렇고. 그래서 통기성이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가격 2만원,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저 뒤에 서있던 아이 좋은 공방 겁니다. 사이즈 큰 대품입니다. 많이 구겨놨죠. 구겨놨는데 정말 멋스럽습니다. 구겨놔서 멋있어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21이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도 22가 나옵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구겨놔서 아주 멋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겨놨습니다.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이죠? 이 아이는 크림 색깔입니다. 사이즈 이 아이도 20 나옵니다. 이렇게 20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는 23이 나오네요. 이 아이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8만원짜리입니다. 8만원짜리. 자, 여기에 만약에 두 개를 같이 하신다 그러면은 1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옆에 같이 있던 그 친구입니다. 자, 이 아이도 좋은 것만 보고요. 사이즈 보실게요. 가격은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니까 17 나오네요. 17 나오고, 어디야? 여기 좀 봅시다. 여기는 18,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23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8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모양새가 이렇게 두 개 같아서, 이렇게 같이 영상을 담았고요. 뒤에 있는 아이는 모양이 같아서 두 개 그렇게 같이 담았는데요. 이 아이도 가격은 개당 8만원짜리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두 개를 같이 간다면 이 아이도 두 개에 1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묵지는 않은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이 아이 읍내 꽃분으로 하겠습니다. 읍내 꽃분 7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옵니다. 13. 이 아이는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14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살짝 높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살짝 작아요. 작아도 13 나오네요.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 높이 11.5. 이 아이는 높이 11.5. 이렇게 같이 나와요. 자, 이 아이 분홍 색깔입니다. 이렇게 7만원. 분홍 색깔 7만원짜리 하나 있죠. 이 아이는 요 녹색깔, 찐 녹색깔, 이 아이도 7만. 이 아이는요, 주황 색깔입니다. 주황 색깔, 이 아이도 7만.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하면 37에 21, 21만원이죠? 21만원인데, 이 아이 3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귀요미 3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